엑소호스트입니다.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글쎄요, 지금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나니까 이게 참 불안합니다. 오늘 하루는 가급적이면은 일본에 계신 교민 여러분과 그 유학생분들은 해안가 근처에는 가지 마셨으면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4.8 규모고요. 4월 11일 새벽 5시 20분 38초, 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그 리큐 아일랜드인데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 리큐 아일랜드 여기 3월 그때 27일이었죠. 3월 27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그 히라라 그 히라라에서 그 5.9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로 지금 제가 좀 기억이 돼요. 3월 27일이니까 이제 오늘이 4월 11일이니까 불과 뭐 보름 정도 뒤에 지금 또 발생이 된 건데 계속해서 이게 그 응력이 쌓이고 쌓이다가 지금 폭발하는 것인지 정말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만의 지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사실 대만이 지금 환태평양 조산대에 불의고리에 있기 때문에 대만의 구이산이 활화산과 다투누화산이 폭발을 할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폭발할 경우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어떤 여러 가지 그건 물론 대만도 그 내진 설계는 잘돼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인구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네팔 카트만두에서 발생됐던 8,000명 이상의 그때 사망자가 났던 그런 상황이라고 그 이상의 피해가 올수 있을 겁니다. IT 때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IT 대지진 때요. 그래서 지금 대만이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만과 지금 일본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여기 위치가 이렇게 좀 보면은 구마모토하고 좀 가까워요.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저기 이 2016년 4월 14일 7.0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1월 30일 날 캄차카반도 페트로파블로스크 캄차스키에서 7.0. 강도 똑같은 7.0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지금 보시면은 그이4.7 지금 러시아에서 쿠린스크에서 지진한 후에 동북동쪽 152km 지점에서 난 후에 20분 뒤에 리큐 아일랜드 리큐제도에서 났는데 지금 구마모토 그때도 그 2016년 1월 30일 날 7.0의 강진 이후에 구마모토에 대진이 났듯이 지금 위치상으로 구마모토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여기 리큐 아일랜드에서 먼 거리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래요. 여기 물론 이 리큐 해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한반도를 쓰나미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연구 결과를 보면은 연구 조사한 거를 보면은 이 리큐 해구에서 지진이 났을 때그 강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인천연안까지 도달한답니다. 쓰나미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거리상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인천까지 굉장히 먼 거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까지 쓰나미가 도착할 수 있다니까 한반도 제주도 이하 그쪽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 당연히 인천이 위험하다고 얘기할 정도면 그 밑에 지역은 뭐 제주도나 이쪽은 위험하다고 봐야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글쎄요 올림픽을 23일이었나요? 이제 오늘이 며칠? 오늘 4월 11일이죠. 이제 뭐몇달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글쎄요 리큐 해구가 지금 이렇게 이 난카이 트러프하고 리큐 해구 연결되면서
난카이 대지진이 날 수도, 이게 왜 와카야마에서 그 어저께죠? 와카야마에서 지진 나지 않습니까? 3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도 있었고, 와카야마 현에서 난카이 트러프 가까운 그 난카이 대지진이 가능한. 난카이 대진하고 난카이 트러프와 류크핵이 한꺼번에 폭발을 할 경우라면은 우리가 그동안 항상 걱정했던 일본의 큰 어떤 피해가 오는 건데 이제 한반도에도 피해가 올수 있다.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화산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폭발을 하고 있다는 게 사쿠라지마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그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닌지 대지진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4시간 긴장하고 10번, 1000번, 10,000번 걱정해도 전혀 과한 게 아니고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당분간 계속해서 좀 유튜브 방송 좀 많이 보십시오. 유튜브 보시면은 많은 지진 관련된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개를 보시면서 이렇게 좀 정보들을, 인포메이션. 제가 얘기하는 또 정보 중에서 저도 저 나름대로 찾고 연구하고 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다른 채널들도 나름대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취득을 하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시기에는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